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이제 띠끼리도 친한 띠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부록으로 이제 열띠띠 중에 이렇게 띠난 친한 띠가 있는데 그걸 이제 새띠 새띠 이렇게 해서 그 삼합이라고 해요. 새의 띠가 합이 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합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궁합을 볼 적에도 합이 들면 좋다고 하죠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식구들끼리 누가 합이 들었나 이렇게 한번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장이라든가 내가 뭐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들 채용할 때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일하는 사람을 드릴 적에 아무래도 나하고 합이 되는 사람이 훨씬 좋겠죠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호랑이부터 인오술이라고 해서 호랑이하고 그 다음에 말띠하고 개띠하고 이렇게 친해요. 그래서 삼재가 들 때도 같이 들어요. 친한 끼리 뭉쳐다니거든. 그래서 이제 삼재가 같이 들었잖아요. 올해 무술년에 나가는 삼재였죠. 그래서 새 띠는 서로 친하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로 이렇게 합이 들어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친한 띠끼들은 삼합이 들잖아요. 그런 의견 일치도 잘 되고 왠지 뭐 이유 없이 이뻐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서로 좋은 보호를 하고 상호작용을 한다. 일을 할 적에도 그렇지만, 그리고 이제 내가 결혼할 때도 그렇고, 그리고 이제 자손들을 집에서 이렇게 나눴잖아요. 뭐 자손이니까 또 합이 들든 안 들든 다 이뻐하지. 근데 이상하게 합이 드는 자손들은 더 가깝죠. 신랑하고도 그래요. 서로 이렇게 합이 들었다라고 하지 친하다 이 뜻이거든 띠가. 그래서 호랑이 띠, 그 다음에 개띠, 말띠들이 굉장히 친해요. 근데 이제 호랑이 띠 성질은 조금 아집이 강하지. 아집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띠들은 창의력, 창작력이 뛰어나요.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라든가 이 운동신경이 발달이 많이 돼서 그런 운동이라든가 예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예술을 한다든가 악기를 다룬다든가 이런 쪽으로 탁월한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. 배움에서도 좀 빨라요. 인지능력이 빠르다고 하죠. 그리고 이제 말띠들. 말띠들은 좀 성격이 다혈질적인 데가 있어. 욱하는 성격들이. 그리고 이제 특히 말하면 역마가 있다고 그러지 밖으로 외향적이고 도는 걸 많이 좋아하죠. 그래서 이 새띠들은 서로 없는 것들이 보완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. 개띠는 예술성이 강하고 인지능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띠는 천번이라고 해서 나랏밥을 먹으면 참 좋은 띠예요. 호랑이띠들이. 그리고 이 내 아집이라든가 내 중심적이라든가 굉장히 고집이 센 그러한 띠예요. 그리고 나랏일을 하시고 나랏밥을 먹으면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주 참 좋아요. 그리고 이제 말띠들은 어떻게 기술, 내 손의 기술이라든가 의술이라든가 이런 걸 펼치면 굉장히 좋은 사주인데 성격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 친한 띠들,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띠들이에요. 이게 이제 사람은 생년, 월, 시가 있는데 사주팔자라고 하죠. 거기에 월이 틀리고 일이 틀리고 시에서도 틀려요.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열두 띠 중에 이제 뭐 하면 하늘의 운도 있고 열두 띠는 땅의 운이라고도 해요. 그래서 그런 게 하늘과 땅과 이렇게 일체가 되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힘들고 그냥 이렇게 친한 띠 정도. 그럼 재미로도 내 가족끼리 누구누구 나하고 친하나 그리고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들, 내 자손이 이제 이렇게 호랑이띠, 개띠, 말띠인 그러한 자손을 가졌다면 성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해서 진로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도 참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삼이, 삼합, 서로 친한 띠를 놓고 한번 찍어 봤어요. 그래서 올 기해년 새해부터 한번 참고하시면서 재미로 한번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. 주변 사람들하고 참 재밌을 거고요. 그래도 웬만큼 일리 있는 얘기예요. 삼합, 그래서 인오술 해서 새 띠가 너무 친한 띠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내가 생활하는 데나 그리고 내가 사업하는 데 내 자손들 진로라든가 참고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